반려동물 중에서 선택하기 쉽고 무난하게 생각되는 동물 중 하나가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도 종류가 많은데 가격이 조금 비싼 육지거북보다는 반수생 거북이가 조금 더 대중적이기에 쉽게 구입하게 되는 거북이입니다. 반수생 거북이는 흔히 이야기하는 청거북입니다. 대표적으로 페닌슐라 쿠터나 리버쿠터로서 동네 수족관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입양이 가능한 종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키우기 쉽고 손을 덜 타며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같은 거북이지만 육지거북보다 사육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가 원하여 반수생 거북을 입양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반수생 거북이는 해칠링이라 불리는 아기 거북이일 때는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온만 맞춰주면 쉽게 자라고 또 생명력도 강하기 때문에 사육 난이도도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키우기 쉽다고 하여 단점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거북이를 키우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북이도 꾸준히 돌봐야 하는 생물이다. 수온 맞춰주고 물 잘 갈아주고 밥만 잘 주면 거북이는 잘 삽니다. 그렇지만 물 잘 갈아주는 것, 밥을 잘 주는 일도 손이 가는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 밥 주는 것. 일상이 바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도 잘 갈아줘야 합니다. 수질 정화를 위해 설치한 여과기도 이따금씩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마저도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문제는 거북이가 5년, 6년 사는 생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이 20년에서 40년에 달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기본적인 관리를 비롯해서 일광욕, 질병관리, 수질관리 등의 자잘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인 생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 없다면 애초에 입양하지 말아야 할 동물입니다. 두 번째, 거북이는 생각보다 크게 자란다. 반수생 쿠터류가 해칠링일 때에는 정말 동전 크기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엽습니다. 대부분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거북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입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로 자라고 서식 환경이 더 좋은 경우에는 집에서 쓰는 냄비 뚜껑 크기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반수생 쿠터류인 리버쿠터의 경우 등갑이 평균적으로 대략 30cm 정도 자란다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라는 개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자라버리면 버리려고 하고 방생한다고 하고 기증한다고 하고 이리저리 내다 버릴 생각, 유기할 궁리를 합니다. 키우기 전에 고려했어야 될 일을 키우다가 알게 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거북이를 입양하기 전에 거북이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 생물인지 또 관리하기 얼마나 불편한 생물인지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북이 키우기에 앞서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이를 키우는 분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커지는 거북이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북이 냄새. 사실 거북이 자체가 냄새가 난다기보다는 잘못된 어항관리로 인한 물비린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배설물 처리를 제대로 안 해줘서 부패하는 냄새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냄새도 거북이를 입양한 초기인 작은 거북이일 때에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북이가 점차 성장하게 되고 또 거북이에 대한 관심도 점차 줄어들 때 수질 관리에 소홀해지면 금방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냄새가 거의 안 나게 키울 수도 있지만 그 방법 또한 사람의 손길과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먹이 조달. 가장 편하고 좋은 것은 거북이 전용 사료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금전 지출이 필요한 일입니다. 거북이는 강아지처럼 배가 고프면 사람에게 표시를 내는 동물이 아닙니다. 한동안 굶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소홀해지면 며칠씩 먹이를 안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방치할 경우
거북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거북이를 키울 때 필요한 각종 용품들. 거북이는 수조만 달랑 있다고 키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거북이가 적절히 생활할 수 있는 수온을 맞춰주는 히터기도 있어야 되고 물을 순환시켜주는 여과장치도 있어야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햇빛을 대신해주는 일광욕 기기인 UV 램프도 필요합니다. 이런 용품과 어항 그리고 거북이 입양 비용까지 생각하면 못해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물론 다른 반려동물들에 비한다면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거북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찾아오는 관리의 번거로움은 꼭 염두를 해두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거북이 키우기에 앞서서 염두에 두어야 하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뤄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거북이에 관한 내용이나 거북이 키우는 블로그 글들을 보면 현실적인 내용보다는 거북이가 귀엽다, 예쁘다, 재밌다 그런 내용들만 너무 부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블로그를 하지만 불편하고 힘든 내용은 별로 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러한 현실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꼭 준비된 분들만 입양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히 쉽고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입양하여 고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도 또 거북이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일상에서의 소소한 즐거움과 여유입니다. 거북이를 키우며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면 재미있는 일도 또 즐거운 경험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반대로 그에 따른 여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거북이를 입양하실 분들 그리고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거북이와 함께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